금요일에도 맑은 하늘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름이 가득 놓이고요. 제주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5일 오전을 기준으로 경남 내륙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지난 바다는 다소 거친 모습입니다. 동해는 풍랑주의보가 8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에 내려진 풍랑 예비특보는 6일 새벽 동해 남부 앞바다를 시작으로 발효되겠습니다. 그럼 금요일의 해수욕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황해 중부입니다. 연일 지수가 밝은데요. 대천에서는 무난하게 활동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을왕리는 바람이 강합니다. 오후에는 초속 11m에 이르는 바람이 불겠는데요. 안전을 위해 무리한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 서부입니다. 6일부터 명사십리와 율포해수욕장도 개장하는데요. 백사장이 넓은 명사십리해수욕장은 잔잔한 파고에 적당한 수온으로 종일 해수욕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만 만성리와 율포는 오후에 바람이 강하니까요. 오후에는 실내 활동을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해 동부 살펴봅니다.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되어 있는데요. 바람과 물결이 강해 활동을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분위기는 토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쉬움이 크지만 안전을 위해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남부는 보시다시피 해수욕이 불가능합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거친 해왕인데요. 대부분 바람이 초속 10m를 넘고요. 강한 곳은 7포에서 초속 16m를 넘겠습니다. 파도 역시 2m 가까이 오르며 분위기를 실감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제주 알아봅니다.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보통을 보이는 곳도 바람이 초속 10m 안팎이 예상됩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날씨가 회복되면 해수욕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해수욕 지수였습니다.